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일도 가정도 육아도 아주 야무지게 해내는 워킹맘 배우 소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용희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몇 번 만나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 처음 언제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 만났지? 저는 기억을 하는 게 그 네. 막내 세은이 낳고 네. 100일 정도 되었을 때 네. 저희 친한 친구 모임에 잠깐 나오셨었어요. 맞아 맞아요. 네, 네. 그때 다들 되게 부은 얼굴로 아니 그때도 예뻤는데 그때 약간 다들 와인도 한잔 하고 가볍게 곁들이는 모임이었는데 셋째를 낳고 와서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아기 낳고 네. 100일도 안 됐을 건 100일이 뭐야? 맞아요. 100일 거의 조금 안 됐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하여튼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엄청 부었던 걸로 기억해. 아니, 그날. 아니 근데 저는 아이 낳은 엄마가 아이 낳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제가. 진짜 애들 엄마끼리. 아유, 진짜 우리 인사한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 이후로도 아이 엄마로서도 네. 또 배우로서도 방송인으로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네, 뭐 하여튼 물어보는 거에 충실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희가 첫째고 둘째가 네. 서연이고 셋째가 세은이고 이제 세은이가 곧 학교 가죠? 내년에 가죠, 내년에. 아, 네. 이제 세 아이가 다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저는 첫째가 1학년 들어갈 때는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 막 그런 걸 엄청 찾아봤어요. 막 초보 학부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다 똑같잖아요. 사실 첫 네.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초등생활 가이드를 내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 진짜 좋아요. 이런 게 네. 있으면 너무 도움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까지 쌓아올린 시간의 활용 점정이에요. 선배 어머니 처음 모셨거든요.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기요. 초등학교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채택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 쓰러 갈까요? 네, SNS에 아이들 사진 보면서 네. 어쩜 저렇게 아이들이 셋 다 잘 크냐.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일은 어떻게 다 하는 거냐.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 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뭐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도 이제 가정이 밝고 화목하게 그게 이제 저의 1번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고 노력하고 화낼 때 뭐 SNS 사진 찍진 않잖아요. 즐거울 때. 그래서 뭐 그런 거니까 또 그렇게 또 좋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또 봐주시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죠. 네. 네. 그래도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방송 일에 네. 또 책까지 내시고 그런 시간들 활용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활용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예, 그래서 틈틈이 이제 그 시간을 쪼개서 원래 하는 거는 계획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책도 이제 그 이유식 책. 네, 그것도 첫째를 이유식했던 책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둘째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서? 아, 네. 다들 네. 누워있을 텐데. 저는 그때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노트북 갖고 와서 조용하니까. 혼자만의 시간이기도 네, 하고 또. 그때 완전 탁 마무리해서 원고, 마지막 원고 넘겼을 때가 생각나요. 애기 진짜 신생아 이렇게 탁 있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좀 진심을 담아서 썼던 그런 거를 또 좋아하셔갖고 아직까지도 좀 사랑을 받고 있어갖고 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백 아버님께서 네. 이유식 많이 만들어 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해인 게 저희 남편이 이게 간을 안 하잖아요 유식은 이게 뭔가가 하는 음식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초반에는 아빠도 처음 됐고 엄마도 처음 됐으니까 이 뭐라도 이 행복한 행위잖아요. 이유식을 우리 아이 분유만 먹다가 이걸 먹는구나 했는데 이게 뭐요? 이게 다야? 쌀 그래. 자기는 이게 막 간지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그래서 이유식은 저더러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떨리니까 엄마가 처음 돼 가지고 열심히 썼죠, 그때는. 딱 써서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아니 이거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 엄마 마음에 그대로 묻어 있는데 책으로 돼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또 어떤 출판사가 이제 듣고 같이 정말로 내게 됐는데 너무 제 인생의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책으로 또 아이디를 건강하게 키운 네, 저를 비롯한 많은 엄마들이 또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유진 씨 나온다고 이제 공지를 했더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927님께서 어머, 제가 라디오를 또 7년을 했잖아요. 한번 직접 읽어보실래요, 그럼? 이거 너무 정겹다. 3927님. 3927님. 네. 유진 씨 냈던 이유식 책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잘 보고 다음 달 출산 예정인 동생한테 보냈답니다. 네. 책이 이래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양상으로 찾아보고 블로그도 있고 그렇지만 이 책이 주는 그럼요. 그 아직도 이렇게 딱 펼쳐놓고 한눈에 보여야 돼요. 맞아요. 옛날 사람이라 네. 스크롤 올리면 중간에 이제 잊어버리고 화면이 꺼지니까 네. 저도 책으로 보는 게 편하고 저 역시도 선물 받았거든요. 네. 소유진 씨 유직책. 그래서 저도 솜씨는 없는데 그래도 간식 만들어주고 할 때 그 쉬운 것들 좀 그런 것들 좀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아이를 키우고 이 손때 묻은 책을 친구한테 이렇게 좀 보라고 건네는 저는 이런 게 이 책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막 돌리고 막 우리 아기 키우면 저는 유모차도 제가 둘째 낳았을 때 가수 홍경민 씨한테 이제 그거를 줬어요. 다 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셋째 낳고 다시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즐겁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배의 맘에 육아 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셋째를 낳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물려주고 또 나중에 받고 서로 돌려쓰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시는지를 이유식부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엄마 소유진이 아이들과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대화죠, 대화. 네,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이 지금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는지 잘 보고 그런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평소에 대화의 시간, 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이세요?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아이가 세 명이나 되니까 계속 저녁 때 되면 계속 손 들고 하나씩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네. 손 들고 얘기하고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막 학원을 다녀도 이제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처럼 이 학원 지금 너가 괜찮니? 따라가기 괜찮니? 그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려워도 나 다녀볼래요? 이러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대화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열심히 하고 저는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서포트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학원을 하나 강제로 밀어 넣을까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면서 일단은 넣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은 이제 들어봐야지. 왜냐면 우리는 일단 들으면 싫어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갖고는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보내는 봐도 된다. 보내보고. 그 이유는 보내보고. 대화를 한번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셋이다 보니까 전 아이가 하나거든요. 네. 셋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엄마는 한 명이지, 아이가 몇 명이지?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해야 돼. 저도 항상 1번, 2번. 그러니까요. 다 다르잖아요. 원하는 정해서. 게 다르잖아요. 근데 달라요. 다 네.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 오빠한테 맞추나요? 막내한테 맞추나요? 아니 저희는 그래도 좀 맞춤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는 메뉴 같은 건 통일시키는데 음식 메뉴는 그쵸 말하라 그러면은 그 오늘 저녁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내일 저녁은 이렇게 해서 통일하는데 예전에는 욕심에 뭐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면 막 여기 뭐 나왔습니다 맞추면 이러다 내가 뻗어 이건 아이들은 신나는데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네. 혼자 나 혼자 잘했다 이러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음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맞춰가는 거죠 저도 그러면은 셋이라서 정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셋이 놀 때 엄마 안 찾을 때 이 하나 엄마 공감하죠 저는 평생 놀아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네.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엄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꿉놀이 할 때 내가 나도 껴줘 이러면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끼리 그럼 뭐야 이러는 거 어머 그게 가능하군요 셋은 너무 자기들끼리 잘 놀면 네. 와 진짜 막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뿌듯할 때 있어요 그렇군요 그 8701님께서 네. 저도 아이가 셋인데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남편이랑 대화를 해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소여사랑 백주부는 네. 대체 어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신혼처럼 알콩달콩하냐 비결이 뭐냐 물으셨어요 우리가 알콩달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본인 같지 않다고 네. 네. 그 이것도 약간 시간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이 셋 다 학교나 유치원을 갈 때 그때 진짜 잠깐 조용하잖아요 네. 남편도 출근 딱 전 요때 이제 아침 먹으면서 대화를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일찍 잠들었다 그럼 얼른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좀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그런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틈새를 잘 봐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실 얼마나 방송 스케줄이며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같이 또 이제 아이들이랑 시간 내서 놀러 가시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바쁘다 바쁘다 하는 거는 핑계구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엄마 아빠의 에너지도 다 다르고 그게 이제 타고나신 그런 게 다르니까 뭐 많이 놀아준다 뭐 어딜 자꾸 간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안 나가도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저도 궁금했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이유식은 유진 씨가 하셨지만 이제 좀 아이들이 컸잖아요 네. 안 봐도 미식가일 거야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0076님께서 애들이 아빠가 해준 밥 잘 먹어요 엄마가 해준 밥 잘 먹어요 하면서 네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빠가 집에서도 요리해요? 이제 직업이면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거의 매일 해요, 매일. 그리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보통 아이들 먹을 걸 이제 제가 하면 주말에는 거의 다 아빠가 특식 위주로 막 탕수육도 해주고 짜장면 해주고 막 이렇게 뭐 고기도 구워주고 하면서 주말에는 거의 아빠가 좀 해주니까 그렇고 사실 평일이나 이럴 때는 그냥 너무 평범한 진짜 다 똑같이 그냥 뭐라 해야지 그냥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죠 뭐 별거 없어요 저도 특별한 날이나 열심히 하지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요리를 잘한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잘 먹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비행기를 더 잘 잡아가지고 더 멀리 날리고 싶어요 얘들아 종이접기 연습 많이 해 얘들아 복도에서 뛰면 선생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복도에서 뛰지 마 얘들아 그리기를 좀 잘해봐 필통에 연필 3개 이상은 넣고 사인펜 가위 그런 것들을 챙기고 그리고 올리겠어요 저희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 유진 씨도 그 학부모 총회에 다녀오셨어요? 네. 총회는 제가 못 가갖고 그 종이에 써서 냈고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이어갖고
다 시간 정해갖고 이제 상담을 가죠, 상담. 아, 그렇죠. 그러면은 새 아이 상담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다둥이 어머님들도 많이 방송 보실 거라. 근데 제일 좋은 건 네. 저는 다행히 첫째, 둘째가 같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다 20분씩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 3시 20분 하고 바로 3학년 걸로 어플 들어가서 3시 20분 40분에 끝나면 3시 40분에서 바로. 4시 바로 체크 딱 해놔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고 선배맘의 노하우 네, 네. 빠지고 그러네요. 식으로. 학교 행사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여해야 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가요. 우리 공개 수업 같이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번에는 소풍 대신에 뭐 이렇게 그 학교 옆에 뭐가 이렇게 산이 있어갖고 등산하는 코스로 바꿨는데 그땐 아빠도 왔어요. 다들 아이들이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아했겠네요. 왜 용이 아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다 사진 찍어주면서 저 천천히 아이들이랑 이렇게 걷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온 가족이 함께 네, 학교 행사도 잘 참여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아이들을 지금 이제 세은이는 아직 전이지만 둘을 보내셨잖아요. 요런 거는 좀 미리 시켜놓으니까 좋았다. 요런 거는 좀 시킬 걸 그랬다.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 그 초등학교 엄마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 4학년 전에 은미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몇 살 때부터는 수학을 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 얘기들이. 교육 쪽으로 가기 전에 네. 정말 제일 좋은 게 뭐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같은 뭐 그런 거를 많이 시키고 아이들 그러니까 저는 미술이나 많이 보게 하는 거 일단 지금 뭐 공부에 애들이 스트레스가 없을 때 엄마도 그런 거에 스트레스 없을 때 일단은 이렇게 눈에 많이 담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아이들이랑 전시장이나 뭐 공연장 같은 곳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그래 시간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어머님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네.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소유진 씨를 배우로서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있었네라고 처음 인식한 게 그 소유진 씨 SNS 중에 네. 그 미술놀이 했던 거 있잖아요. 솔로사 미술놀이. 네. 그 부분을 팔로우를 하면서 그때 아마 자격증도 따셨죠. 맞아요. 자격증 미술 아동 미술 자격증, 미술 심리 치료 자격증, 그리고 어린이 미술 교육 그 에듀케이터 자격증도 있고 그런 자격증 어린이들을 미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미술 이제 미술을 점점 정말로 좋아하게 돼서 현대미술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뭐 남에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이제 그것도 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많아지네 아이들이랑 어떻게 집에서 재밌게 놀지 네. 하다가 그 용이랑 막 난 자꾸 뭘 그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림을 진짜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내가 너무 뭘 재밌게 없게 놀겠다 해서 아동 미술 뭐 이런 학원을 찾아가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동 미술 자격증 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야 자격증 따면서 그런 걸 공부하면서 태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셋째는 미술 공부하면서 태교를 하고 그날 공부를 하면 그대로 실기를 첫째 둘째한테 하고 집에서 어머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재밌고 뱃속 아이도 재밌고 저도 즐겁고 그래서 셋째 낳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아동미술 자격증 따면서 네, 쭉쭉쭉 아니 그러면은 둘째 낳고 이유식 책이 나오고 셋째 낳고 미술 자격증 선생님이 되고 뭐 넷째 다섯째 왜 어떻게 키워주시려고 진짜 그러면은 정말 아이 육아의 모든 관련한 것들의 마스터가 될 이미 그렇지만 아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세 명이고 아이가 저도 항상 매일매일 엄마로서 성장하잖아요. 3학년 엄마 처음이고 첫째가 4학년 되면 난 4학년 엄마 처음이고 이 유엔 또 다 선배고 이러니까 저도 항상 떨려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는 게. 그래서 그 하나라도 내가 아이들이랑 좀 더 즐겁게 놀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참 이게
너무 즐거운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저희가 네.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 미술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엄마로서 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희 네. 시간 좀 한번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좀 자세히 한번 더 듣고 싶은데 아, 네, 네, 그러죠. 네, 그러면 저희가 소여사 미술놀이는 한번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을 해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헤어지기 전에 네. 유진 씨 새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엄마의 마음을 좀 담아서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부모와 아이들 간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고 저도 마음껏 사랑을 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그래요. 네. 많은 사랑을 주는 엄마가 저도 또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더 표현을 많이 네. 하는 엄마가 되기로 해요. 자, 얘들아 학교 가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우리 용이 서연이 그리고 세은이 새아이의 엄마이자 또 연기자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계신 배우 소유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나왔던 그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 아이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책을 리얼하게 읽는 것이 엄마의 최대 장기자랑 엄청난 장기자랑이죠. 어렸을 때 동화는 또 막 역할 네. 바꿔서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는다 하면 다 이렇게 쪼르르 모였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으니까. 그래서 막내한테는 아직도 많이 읽는데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많이 읽어주고 했더니 책을 읽는 걸 다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세은이는 그래도 같이도 읽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애들이 누워있거나 이렇게 좀 우리 주말에는 제가 읽어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한 시간 넘게도 읽어요. 한 시간 넘게는 그거는 네. 배우 엄마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린왕자나 뭐 이런 책은 네. 아이들이 지금 들어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긴긴 밤인가? 아무튼 좀 얇은데 되게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 하면 막 감동, 애들 울먹울먹 하면서 듣고, 저도 좋아요. 엄마 목소리로 그렇게 읽어주는 시간은 아주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